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요즘 유튜브뿐만 아니라 TV에서도 모바일 게임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보드리와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느님이 나와서 뭔가 하고 봤더니 꽤나 신기한 그림이었죠. 이외에도 이정재씨가 멋있게 등장해서 영화 예고편인가 했더니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다 라는 해괴망측한 대사를 했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결국 그랜드 오픈이라는 문구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또 우도한씨가 나와서 너의 RPG 시작부터 게임 광고라고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본능적으로 형님들이 등장하는 광고엔 딱히 눈이 가지 않았는데 저의 이목을 사로잡는 광고가 있었으니 날 구속할 순 없어. 나한테 반하면 위험할걸요? 제가 치유해드려도 될까요? 네, 제발요. 궁금해서 좀 더 찾아보니 제가 TV에서 본 건 당연히 TV 전용 광고고, 유튜브에서는 주로 이 광고가 나오는데 구구단 세정이도 이 게임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케인 언니가 이 게임 홍보한 데서 저도 다운받고 플레이한 지 30초도 안 됐는데 진짜 찐으로 재밌어요. 소다 언니가 소개해준 거였는데 제가 해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하게 됐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다운받고 30초도 안 됐는데 재밌다라... 어안이 벙벙해지는 말이지만 이건 그렇다 치고 셋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헤이는 소다에게 소개받아서 이 게임을 했다. 세정은 헤인 언니가 홍보한 데서 다운받고 플레이했다. 그리고 소다가 말하길 세정이가 게임 홍보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게임 홍보는 세정이 소다 먼저 했다는 건데, 세정은 헤인이 홍보한 데서 다운받고 플레이했고, 헤인은 소다 덕분에 게임을 알게 됐고, 이 무슨 메비우스의 띠 같은 광고죠? 써가면서까지 이해를 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TV 광고와 비교하면 화질과 자막 폰트 그리고 내용이 저퀄인 이 싼티나는 광고가 유튜브에선 주를 이루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대똥꼬쇼는 스테리테일입니다. 몇 번을 봐도 의문인 광고를 보다 보니 흥미가 생겨 조사해봤는데 이 게임이 무려 4399의 신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4399 다들 아시죠? 파천신이 되는 자, 불멸광호 천의 신서, 쓱싹, 뇌명천하, 기적의 검 등을 만들어낸 중국의 3900원 성회작 게임 회사죠. 양산현 명가에서 나온 신작답게 이 게임도 별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는 벌써부터 양산현 광고가 등장 중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개저질 수준의 광고는 안 나오는데, 기적의 검도 출시 초기엔 소지섭 형님이 등장하는 광고만 나왔기 때문에 이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 여자 중국인이 나와서 남자의 뺨을 때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의 한국어 더빙으로 3900원을 강조하는 광고가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4399의 따끈따끈한 신작 스테리테일, 사전 예약자가 무려 80만 명이라고 하는데 담당 일진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닉네임은 사실에 근거한 섹시한 모아요. 게임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생성이 되는군요. 천년의 꿈에서 깨어난 듯하다. 몇 번의 윤회로 기나긴 세월이 흘렀는데 뭔 소린지 도통 모르겠어서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스테리테일은 다른 4399 게임과는 다르게 가로로 진행됩니다. 몇 번의 대화 후 웬 유아기 디지몬같이 생긴 애가 말을 겁니다. 이름이 실비라네요. 아니, 광고에서 실비는 이렇게 생겼던데. 대화를 마치고 메인 퀘스트를 수행하면 수미요괴라는 게 나오는데 띠용. 시작부터 보스라고. 클리어하니 그림이 점점 완성되는 듯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이 게임은 다른 양산형 RPG와는 다르게 인덤 플레이가 주가 되는 게임 같군요. 이 동영상 스킵 버튼은 뭘까요? 설마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따로 동영상이 있는 건가요? 생각보다 공수가 많이 들어간 게임 같군요. 아, 그냥 그림이 까지는 걸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였네요. 계속해서 인던을 돌아서 그림을 가리고 있는 것을 모두 없애면 실비가 진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림이 완성됐네요. 코로몬에서 아고몬으로 진화했네요. 그리고 그다지 받고 싶지 않은 날개까지 획득했습니다. 수련이라는 컨텐츠가 해금됐네요. 눌러보죠. 이거 샤이닝 라이트랑 AFK 아레나에서 나온 잠수 태우는 거잖아. 죄다 섞어놨구만. 그리고 얼마 진행되지 않아 배너가 나오는데 첫 충전 시 3일간까지만 읽고 쿨하게 종료해줍니다. 레벨 50을 찍으니 마녀 페어라는 것에 도전하라고 합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냥 보스 컨텐츠입니다. 이미 인던 돌 때마다 보스 같은 놈이 나와서 좀 감흥이 없네요. 레벨 63에서 던전을 돌다가 처음으로 사망했습니다. 아, 넌 좀 꺼져. 뒤이어 게임을 평가해달라는군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리뷰가 난리 났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거들어보죠. 수동 플레이는 역시나 저질스러운 조작감이 인상적입니다. 대다수의 양산형 게임들이 그렇듯이 수동 플레이를 해도 타겟팅은 자동으로 되고 스킬 쿨이 돌 때마다 칼 같은 타이밍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동 사냥이 수동 사냥보다 무조건 효율이 좋습니다. 어차피 카이팅도 안 돼요. 결투 컨텐츠가 열렸습니다. 상대는 레벨 100의 이상한 알렉님이군요. 전 레벨 89인데 매칭 잘못 잡힌 거 아닙니까?
이겼네. 여기서 킹리적 각심으로 저 이상한 알렉님이 실제로 사람이 플레이하는 유저인지도 의심이 가는군요. 또 눈을 사로잡는 한 문구. 연무장에서는 자동 전투만 가능합니다. 아, 전투력 숫자 싸움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지. 어차피 숫자로 승패가 정해지기 때문에 스킵도 가능합니다. 보스 컨텐츠가 또 해금됐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죠? 갑자기 분위기 레이드.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스를 잡으면 장비가 후두둑 떨어집니다. 보스는 일정 시간마다 계속 젠됩니다. 필요한 장비를 모두 줍고 퇴장해주면 되겠군요. 인던을 계속 클리어하다 보니 여우였던 실비가 인간이 됐네요. 이제 좀 할만하겠군. 인간이 된 실비가 뭔 말을 하는지 한번 봤는데 말풍선 처리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대사는 존댓말을 쓰는 것도 그렇고 실비가 하는 말 같은데 말이죠. 계속해서 플레이하다 보니 인던을 언제까지 돌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정황상 스테이지가 5까지 있는 것 같으니 5까지 돌아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장비가 좋지 않아서 더 이상 던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장비를 합성하기 위해 보스에서 파밍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만히 지켜봅니다. 15분 later. 얼마 지나지 않아 펫을 얻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키우던 신비는 뭐지? 이제서야 자세히 봤네요. 신비는 천이라고 부른답니다. 곧이어 던전 컨텐츠가 해금됐습니다. 인던과 이 던전이 뭔 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퀘스트는 진행해야 하니까 돌아주도록 하죠. 천이가 지나하고 스테이지 5까지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다음 퀘스트는 아 장비 강화하라고? 오케이, 내 전문이지. 보스에서 잠수를 좀 태워놓으면 장비를 모아서 강화할 수 있겠죠. 레벨 150을 달성하면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직 과제는 당연히 멀뚱멀뚱 제자리에서 공격하는 보스를 잡는 거죠. 전직을 하면 다음 과제로 또 아이템을 강화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내 전문이지. 근데 보스 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좀 오랫동안 잠수를 태워놓겠습니다. One hour later. 스테이지 5가 끝나고 예외 없이 스테이지 6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유리아라는 아이를 진화시키는 것이 목표군요. 레벨 155를 달성하고 탈 것까지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펫, 날개, 탈 것으로 이루어진 중국 게임 3위일체가 완성됐군요. 광고에서 홍보하던 무려 10연속 뽑기입니다. 진짜 개멋없게 뽑아지네요. 슬슬 인던이 막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장비 파밍 잠수를 해줍니다. 바로 앞에 보스가 있는데 왜 때리질 않지? 보니까 다른 유저들도 가만히 서있네요. 알고보니 보스를 잡으려면 혼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가만히 서있는 유저들은 그걸 모르고 잠수 태우는 것 같은데. 훗, 혼력을 회복시키고 보스를 계속해서 잡아보겠습니다. 템도 적당히 얻었으니 다시 인던을 공략해볼까요? 어림없는 볼. 아까부터 메일이 왔다는데 대체 메뉴 어디에 메일이 있는지 못 찾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10분간 찾아서 메일 메뉴를 찾았죠. 알고 보니 친구 메뉴 안에 꽁꽁 숨겨놨더라고요. 어우, 수령할 아이템이 많네요. 이 정도로 받았으면 전투력이 많이 변화했겠죠. 다시 인던을 돌아봅시다. 안되네. 여기까지 핥아봤으면 됐다. 이 게임은 기적의 공과 샤이닝 라이트를 합쳐놓은 듯한 게임입니다. 기본 인터페이스는 양산형 RPG이지만 게임 진행 방식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치형 게임과 유사하죠. 유저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같이 다니는 천이를 성장시키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좀 특이한 게임이네요. 아, 물론 재미는 없습니다. 잘가라 실비. 스테리테일은 8월 17일 기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6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출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순위이기 때문에 광고 빈도가 늘으면 순위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와중에 기적의 검은 현재 6위네요. 차라리 바람의 나라가 낫다. 총총.